코로나 때문에 그 한 2년을 정말 참 특히 우리 문화예술인들 예인에 가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 줄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조금이라도 그 위로가 될까 싶어서 우리 남사당 여섯마당 중 줄타기만 빼놓고 한번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Thank you.
씨. 아이.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노름 반에 왔는데 말이야. 아이 그렇지. 그냥 갈 수가 없어 그려. 아이 그렇지 그렇지. 그래서 이놀이 하루유 번화놀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는데. 그렇지. 응. 아 이놈을 가지고 어떤 재주를 보여드리는 거 허니? 허니. 하늘 높이 던지는 던질 사위에. 던질 사위에. 그렇지. 아 양다리 사위에. 양다리 사위에. 아 무지개 사위까지 한번 놀아보는디? 응. 아 이것이 참 이 어려운 재주였다. 대단하다. 하여보게. 아 하우리가 이런 잘하는 재주를 아이 그렇지 더 한번 붙여서 한번 해보는데 얼씨구. 아 이번에는 어떤 재주냐? 어떤 재주인고 허니? 아 요놈의 번화가 어이. 아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아 동으로 갔다가 갔다가 아 서로 갔다가 아 저쪽으로 갔다가 아 왔다 갔다 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허는 디 바로 요 양 좌우치기에 어이 요놈의 번화를 찰싹찰싹 때리는 때릴 사위에다가 어이 그렇지 하나 더 붙이세. 아이고 많이 붙이네 그려. 저쪽 보면 남산 있지 않은가. 이짝에 남산에 그렇지, 가면 그렇지 그렇지 남산 타워도 있는데 있는디 남산에 가면 요새 매사냥꾼이 있어 그려. 아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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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짝에서 어이 매사냥을 하는 한번 신용을 한번 내보는데 얼씨구 이것 또한 참 어려운 재주였다. 때려라. 이왕 나왔으니 응. 자네도 처음 들으러 왔지만
꼴땡으로 한번 땡을 한번 굴러보는데 꼴땡을 그렇지 가위대는 다 모릅니다 아우 씨고 이것 또한 장인인데 이왕 나온 김에 나는 바람 모르고 들어가서 그렇지 아 아 여보시오 아니 살판을 한다 그랬는데 어디 짝퉁이 한 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깽판을 놓고 이래요 아 짝퉁은 니가 짝퉁 같던데 아 여보시오 매호씨 남사당 살판은 말입니다 아 요 놈처럼 고귀하고 품격 있는 매너로다가 요 얼굴로다가 이렇게 공연을 해야 살판이지 아 그래서 내가 한번 제주다운 제주 한번 보여주는데 저놈처럼 앞에만 돌아가면 재미가 없으니 하여 어리광대 뒤통수에 눈깔 받고 하는 재주렸다 그 바로 뒷곤두라는 것인데 요것이 꼭 이렇게 하는 것이렸다 에이!